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설교를 굳이 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본문 속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 주제를 타고 흘러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주제는 사마리아 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계속해서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들이 오늘 한 사건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에 대한 대화가 주제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엉뚱한 주제로 바꿔져 버립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다른 주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제가 바꿔지는데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신 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불러오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4절 이하에는 추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대단원의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말씀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성경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봤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되어라. 이 사마리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지형학적으로 역사에 보게 되면 열왕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오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오몰이 왕조 시대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열왕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메일이라는 사람이 이 땅 산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매입을 한 이 오모리 왕이 이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곳은 대단한 전략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외식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학적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올 때 침공을 할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외세에서 침략자들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략 요충지였는데 이곳에다가 오므리 왕이 성읍을 건축해서 이름을 사마리아로 지었던 것은 세멜이라는 사람이 본래 이 산 소유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세멜이라는 그런 이름을 본래 산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마리아 이름을 짓겠는데 왜 세멜이 사마리아가 되냐면 라틴어와 헬라어 발음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세멜이란 말은 라틴어와 헬라의 그 발음으로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민족이 점령을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민족이 점령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장 참혹한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여러 동족, 종족들이 침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점령했을 때는 무차별 부녀자들을 급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낙태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종족의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섞여졌습니다. 한두 종족의 피가 아닌 전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이 혼혈아들이 이곳에서 태어나면서 순수 유대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이곳을 같은 자신의 땅이었지만 경계선을 긋게 되고 이곳은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관계를 절단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들과는 아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율법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또 역사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숭배자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바로 이 갈멜산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거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언약 계명 제사장들이 두 산 사이에 서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지신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만남이 우연히 만났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전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물가에 곁에 앉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동네 한가운데 이 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네 외곽에 공동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성경 강좌마다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란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정오가 됩니다. 12시입니다. 12시에는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폭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통 38도에서 42도까지 오르내리는 이런 기후에 12시는 가장 뜨거운 폭염에 내려쪼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사마리아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으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우물에는 두리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을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자가 왔을 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물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너무 뜨거운 날씨 탓에 대개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공동 우물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날이 서늘할 때 물을 길러러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진 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보통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하필이면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길 나온 것은 이 여인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왔는데 그곳에 유대인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묵묵히 그 청년이 앉아있는데도 전혀 그를 의식하지 않고 물을 길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청년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여인은 그 청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잠시 전에 물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대신 주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상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이 여인이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물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바로 이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물 이야기가 대화가 끊어지고 갑자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전혀 오늘 말씀 주제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과거를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를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고 현재 있는 남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 여섯 명은 다 내 남편 아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십니까? 나의 과거를 아시나요? 내 현재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때때로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사마리아 이 여인에 대한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늘 접해왔던 성경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읽었고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무슨 오해하냐면 이 여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다 그리고 추잡한 여인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그 당시 문화는 호적에도 여인들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에도 국가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에 대해서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성경은 여인들은 수에서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문화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둘 때 이 5천 명을 가리켜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남자는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권한이 주어졌지만 여인에겐 전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남자 여섯 명을 남편으로 바꿔가면서 두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계대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계대결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유다의 큰아들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 되는 이 형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이 다말리 형수는 바로 이 본래 남편이었던 그 형의 동생인 그 동생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동생이 죽었을 때 또 그 다음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일곱 형제 가운데 형에게 시집간 그 형수가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인 그 시동생에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다시 그 동생이 죽었을 때 그 다음 동생에게 또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여인은 여섯 명의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남편을 두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남자들 가운데는 불구자가 있을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폭한 폭력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 0.1%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신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동생에게 당연히 아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이 한 번도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의 고뇌와 괴로움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은 인생이 목마를 때로 목말라버린 갈증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을 두셨나요? 집에 계신 내 남편이 아닌 이 세상에 수많은 남편들을 최소한 여섯 가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돈에만 내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짝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남편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있어 평생을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짝하고 싶었습니다. 거기 미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세상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만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옳다고만 고집하면서 거기만 내가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가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상합니다. 가질 때는 하늘 찌릿듯한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권력을 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권력을 남편같이 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정욕, 세상 쾌락, 세상 즐기는 데만 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여섯 남편을 둔 이 여인처럼 그런 여섯 남편을 두었지만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섯 남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일곱 번째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표현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남편이라는 것은 보호자입니다. 넌 너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의미는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것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의 숫자는 어떤 것인가요? 일곱 번째 만난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성경은 안식하시니라. 7은 안식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하신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한 안식일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내가 남편상을 살았던 것, 이제는 다 그것이 허무하고 그것은 완전한 내게 행복을 줄 수 없었듯이 완벽하고 완전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목마른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의 가장 먼저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인생이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허전함, 공허함, 늘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늘 느끼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목마른 내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배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손에 쥘 수 있는 예배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곧 이때라는 말씀은 너 이 산에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텐데 그때가 언제다? 곧 이때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배의 참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종교의식이나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한 시간을 내가 예배를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냐? 내가 너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만 받는 것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이 이때까지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 여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물동이를 성경에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직역을 하면 제쳐버립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제쳐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은 내 생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멀리 외국에만 나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사업장, 내 가정, 주변에 만나는 여러 분들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파견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이 여자 한 사람, 가장 상처가 많고 인생에 목마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가 입으로 한마디 던졌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개역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희어져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식이 익을 도로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데, 태양열이 자기라는 태양열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눈부시도록 반짝반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남만 갖다 대면 다 추수됩니다. 범사에 이 한 주간에도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하는 예수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